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그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필요라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여 세상에서 가치를 주고 성경이 가치를 주지 않는 헛된 것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이삭에게 그랬고 야곱에게 그랬던 개입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스리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한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 생의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삭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을 얼마든지 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난 것과 우리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이 26장에도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자자손손에게 유전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들먹여 이삭에게 축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이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 간 것 같이 그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다가 여기 하나님이 그를 못 내려가게 중지시켜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환경이 험한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보다 더 신앙심이 높아서 그를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네가 우리로 범죄케 할 뻔했다 라고 꾸짖고 그 백성들에게 명하여 아무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은 여기서 신앙적으로 아무런 수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이삭의 생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으로 그의 은혜로 부른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시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이스라엘이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하는 뭐 장수하고 하는 것들은 다 복을 받았다는 세상적인 그 이해를 위한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오시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의 신앙인들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위로하며 이해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로 갑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